진짜 이쁜 거 같아. 사람은 진짜 이쁜 거 같아. 이쁜 바람. 안녕하세요, 제이킴입니다. 오늘은 이태원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 날이고요. 이태원 제 성원에 나와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메신저 프로펫이었던 이브라임이 이제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이제 알라께서 이제 아 너의 충성심을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염소로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게 해서 그 제물을 염소를 바치던 그런 관습이 아직까지 내려오면서 오늘을 기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가장 큰 이슬람의 명절 중 하나로서 또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을 축하하고 기도를 또 드리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고! 네, 가봅시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밖에까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 지금 사람 엄청 많아서 입구까지도 지금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지금 기도 시간이 지금 기도 시간이 됐는데 굉장히 혼잡하네요. 맞아. 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가 끝났는데도 아직 안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빨라. 네, 기도는 끝났는데요.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자리에 남아서 하느님의 이런 가르침 이런 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이제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So many people in Itaewon Street. 와, wow. There are so many Muslims in Korea. 마샤알라. 1, 2, 3. One more time. Can I take a video? Yes. One, two, three. Eat Mubarak. Thank you. Oh, Bangladesh. 1, 2, 3. Eat Mubarak. Thank you. Eat Mubarak. Eid Mubarak to all my Muslim friends and families and all relatives. Eid Mubarak. Eid Mubarak. Eid Mubarak. Oh, thank you so much. Eid Mubarak. Oh, Eid Mubarak. Eid Mubarak. Especially to Jakim. Thank you. Eid Mubarak. Eid Mubarak. Thank you. Eid Mubarak. Thank you so much. 네,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한 축제일 이드 알 이드아, 네, 잘 다녀왔고요. 네, 이날은 정말 특별히 축복이 많이 오는 날이고, 네, 이 기간 동안 선행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네, 하느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다녀와서 느낀 점은,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는 이제 낯선 사람들을 만나도 사실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원을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드 무바락, 아살라무 알레이쿰, 인샬라 이런 식으로 반갑게 맞아주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이러면서 하느님의 축복을 나 혼자가 아닌 이렇게 모두와 나누는 게 정말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 무슬림들이거나 뭐 여행을 오신 분들이라도 성원에 이렇게 가보고 기도를 드리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축복이 가득한 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다른 무슬림 분들도 축복이 가득한 아드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드 무바락. 네, 감사합니다.